적혀 있는데 요새 날씨에 그 시간대면 하늘이 이렇게 나와요. 8시 20분이면? 네, 8시 20분이면 해가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고 한 1시간쯤 됐겠네. 그러겠네요. 그 시간이 뭐예요? 8시 20분. 네. 그때 불이 딱 켜졌어요. 거기 방화대교에. 자, 8시 20분 되면 이 하늘이 나와요. 주말에만요. 이 하늘이 나와. 주말에. 한 7시 반 정도서부터 한 9시까지 거의 한 9시까지 뭐 1시간씩은 안 가더라도 한 30분 정도는 30분 정도는 이 정도의 그 하늘 색깔이 유지가 돼요. 그리고 이런 하늘 색깔을 우리가 그 아침 해 뜨기 전이나 해지고 난 이후의 시간대를 매지가 오라 그래요. 그리고 이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조명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. 이 하늘이 다 파란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리는 실컷을 거야. 소목해 나와. 그죠? 불이 딱 들어와 주니까 그 순간에 하늘하고 이 빨간 빛하고 대비돼가지고 이 방화대교 아름다운 건 세상이 다 알아. 근데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지금 안 알아주지. 이거 옛날 같으면 막 와, 와, 나 뭐 박수 치고 난리 났을 거야. 흔해져가지고 그래요. 굉장히 아름다운 데인데 시간대가 8시 지금 반이잖아요. 우리도 요번에 이렇게 하는데요. 우리는 조명 없이 찍으면 하늘은 이쁜데 조명, 나무 같은 데는 이제 뭐 배경으로 잡거나 뭐 기차를 잡거나 뭐를 잡을지 이제 그때 봐야지. 매지가 올때 하늘을 딱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여간 딱 구도를 잡았을 거야. 멋있게 잡아요, 당연히. 멋있는 사람은. 거기다 모델, 누드 모델을 딱 올려놨는데 이제 바디 페인팅이 돼 있어요, 그 시간대는. 우리가 낮에부터 시작을 하니까. 바디 페인팅 저녁에 지운다 그러는 걸 내가 지우지 말라 그랬어. 밤에 조명하는 데도 지워봐야 뭐. 오히려 조명하면 그 페인팅 돼 있는 게 더 멋있을 것 같더라고. 그 이제 페인팅 안 된 사진은 저녁 먹기 이전까지만 페인팅 안 된 사진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녁 먹은 이후에는 대부분 페인팅 돼 있는 사진으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야. 그 마지막에는 내가 야간을 잡은 이유는 바로 이런 매직아. 이번에 그 권호영 씨가 황산에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을 아까 마트오론처럼 그렇게 찍은 것만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. 낮에 찍은 거, 뭐 운에 찍은 거 좋은 거 많이 봤지만 그 매직아웃 시간대에 찍어놓은 것만 모아서 보내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해. 내 전화기로 온 거니까. 왜냐하면 남의 사진이니까 내가 우리 홈페이지로 퍼다 올리지도 못하고 또 올리는 기술이 없어 내가. 홈페이지 있는 거 빼낼 기술이 없어. 그냥 저만 보는데 상상만 하세요. 이런 사진이야. 이게 근데 산이야. 아까 마트오론처럼 그 새벽빛이나 뭐 저녁빛으로 빡 비친 그런 매직아웃 때 찍어놓은 그리고 판타스틱 황산 모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모아서 보냈는데 멋있더라고. 그래서 제가 누드 찍을 때 참고하라고 보낸 거지. 누드 찍을 때 참고할게요. 요번에 이제 여기서 시도를 할 겁니다. 자, 이 다리가 빛이 이거는 다리 자체에 조명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조명을 해야 돼. 모델이나 이런 데는 나무든 건물이든 뭐 기차든 우리가 뭘 쓸지 모르지만 거기다 조명장치 가져갈 겁니다. 가져가서 조명을 딱 하고 모델 세우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우냐? 안 어려워요. 그냥 노출, 아까는 노출 나오는 대로 찍는 게 아니라 노출을 무참히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노출을 재서 찍으라 그랬죠. 아까 라인 나오는 거는. 하이라이트 부분 촬영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카메라에서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노출 제대로 찍으면 돼요. 조금 거기다가 어떤 자기 생각을 가미하려면 마이너스 한 단, 카메라가 재주는 노출에서 마이너스 한 단이나 혹은 플러스 반 단 정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왔다 갔다 찍으면 아주 예쁜 사진이 나와요. 그게 이제 누드라면 또 더 환상적이지. 황산이라면 또 더 환상적일 거예요. 그래서 황산에서 지금 그 이번에 제공을 해줘가지고 너무 아이고 이거 좋은 사진 하나 만들어내게 생겼네. 지금 기분이 좋아요. 제가. 그래서 그거를 아침 일찍 5시 이전에 일어나서 뭐, 아니면 해 떨어지기 직전에 좀 뭐 어차피 거기 호텔에 묵을 거니까 충분히 되죠. 이것도 지금 낮에 찍었는데 야간에 찍으면 여기도 조명 들어올 거야 틀림없이. 야간에 찍으면 이 색깔을 굉장히 이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리고 멋있다. 조명 이걸 안 하고 까맣게 나와도 이건 또 좋아. 거기다 조명 슬쩍하면요 요거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대비돼 가지고 멋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특히 구름 있는 날 같으면 조리개를 바싹 조여버려요. 그러면 조리개 한 22로 조이면
셔터 속도가 4분, 그 다음에 한 3분, 2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는 도망을, 낮에는 그렇게 못 해. 한 번이나 2분 동안 서 있으라 그러면 그게 시야. 아, 어떻게 가만 서 있어. 낮에는 그냥 빨리 조명 탁 하고 빠지게 하는 그 빠른 속도로 찍는데, 이런 거 도망 안 가는, 예를 들어서 황산이나 뭐 이런 거 같으면, 바위 같은 거라면 나무나 저렇게 다 조여가지고 어두웠을 때, 완전히 어두웠을 때 4분이나 2분 이런 노출에서 맞는, 4분 2분하고 큰 차이 안 나요. 한 단 차이밖에 안 나. 4분하고 2분은 노출 한 단 차이니까 사진 찍어 놓으면 차이가 안 나요. 2분 줘도 괜찮고 4분 줘도 괜찮아. 자, 그 속도로 찍어 놓으면 구름이 있는 날 같으면 이 구름이 흘러간다. 구름 계속 찍어 놓은 사진들 많이 보셨죠? 굉장히 멋있는 사진 나와요. 그것도 노출이 어렵나? 안 어렵나? 다 조이고 자동으로는 안 된다. 옛날 카메라 자동 됐어요. 지금 카메라는 30초만 그냥 지 혼자 털컥 자동으로 놓으면 이제 셔터가 닫혀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거는 B샷터로 돌려가지고 저렇게 20이면 깜깜한 밤에 2분 아니면 4분 주면 돼요. 외워놓으세요, 이런 거는. 이거는 노출, 재수는 없는 노출이야. 그냥 개념 속에다가 데이터로 갖다 머릿속에다 넣어놔요. 깜깜할 때 이런 사진, 안 도망가는 거, 이런 어떤 구조물이나 나무나 건물이나 바위나 이런 거를 찍는데 왜 그렇게 찍냐? 그냥 찍어도 되는데 구름이 막 있는 날은 그렇게 장시간 노출을 막 5분씩, 4분씩 이렇게 주면 특히 광각은 이렇게 방사선 형식으로 흘러갑니다. 이게 구름이, 광각 렌즈를 쓰면 쫙 구름이 막 흘러가면 또 굉장히 판타스틱한 사진이 나와요. 그때 조금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으면 펜으로 좀 이렇게 그 펜라이팅 같은 거 있잖아요. 라이팅 펜으로 된 거 그냥 이렇게 좀 비춰주세요. 이렇게 군데군데 또 기기묘묘한 사진이 나와지죠. 이렇게 우리가 별 어려운 거 없이, 오늘 사실은 뭐 피사계 신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보따리를 풀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진 얘기 많이 하는데,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가진 거 다예요. 뭐 안 가르쳐 드릴 이유도 없고 또 뭐 제가 특별하게 더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. 여러분들이 그냥 평이하게 다 하는 거를 그때그때 그냥 몸에 배 있으니까, 중요한 건 몸에 배 있는 거. 몸에 안 배 있으면 결정적인 걸 보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, 아씨 그때 요거 했으면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오는 자리인데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네 그러고 지나가고 난 뒤에 갔다 이런 데니까. 근데 이제 몸에 배 있으면 그걸 보면 이미 밝을 때도, 이거 밝을 때도 내가 구상하잖아. 밝을 때도 아 요거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나중에 어두워질 때 와가지고 요런 거 만들어 놔야지. 몸에 배는 게 중요하고 요걸 몸에 공부를 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. 공부를 해놓으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아 요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무슨 사진을 만들어 내겠다 하고 자기 머리가 막 그쪽으로 돌아가는데,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주 중요한 걸 보고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고 요거 그때 그렇게 찍어서, 근데 무슨 비행기 한국에 와 있는데? 그렇잖아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 본 거고, 오늘 말씀드린 아까 하이라이트 촬영을 하는 부분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냥 그리고 그거를, 그 노출을 몸에다 익혀놓으면 그런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, 지금 매직 아워라든가 펜라이팅이라든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5분 동안이면 충분히 펜라이팅 가능하거든요. 5분 동안에 펜라이팅을 해본다든가 뭐 이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, 인체에서도 뭐 얼마든지 뭐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펜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, 이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량들을 그냥 마음껏 한번 발휘해서 평범한 사진도 많이 만들어내겠지만 독창적인 사진도 많이 만들어낼 생각입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